오늘은 무청을 넣고 육수랑 같이 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. 무청이 삶은 게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잘게 썰었어요. 그러면 이제 이거를 냄비에 붓고 냄비에서 이거를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. 고춧가루, 된장, 마늘, 참치에 이제 또 주물주물 해서 간이 배라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육수를 여기다 이렇게 이제 부어줘요. 살살 안 튀기게 살살.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스불에 올리고 가스불을 켜주고 이제 팔팔 끓일 거예요. 저기 이렇게 국이 팔팔 끓으면은요, 여기에다가 고추 다진 거, 파도 아예 이렇게 넣고 한 번만 더 끓여주세요.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맛있어 보이네. 이 사골을 사다가 집에서 끓이면 진짜 맛있는데 육수가 선물로 들어왔어. 그래서 이제 한 봉지를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. 이렇게 끓여도 맛있어. 그리고 한 번만 더 팔팔 끓이면 되거든.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품은 이렇게 살짝 걷어주고. 밥 말아서 먹으면 맛있겠네. 이렇게 오늘 저녁의 메뉴는 우거지 사골 육수국. 이렇게 해서 오늘 완성이 다 됐습니다.